이광덕 포항시장이 어제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주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김민정 시의원과 시 공무원 관련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직접 사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과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시장의 행보가 중요하다며 포항시가 여성 정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민정 시의원은 이강덕 시장이 자신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다른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도 폭언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의원님이야말로 우리 이회 학습을 공무원들한테 한다고 한들 조직 막말과 문화가 굉장히 하지 그냥 마세요. 상급자 말을 듣고 매일 폭언을 듣고 하는데 어떻게 조직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시장이 어디 가서 불러줄 수도 있고 안 불러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시장한테 왜안 불러주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정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김민정 시의원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생각하며 행사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김민정 위원장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지난해 제기된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의 부실한 대처를 인정한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 이후 1년 만에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질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며 다시 한번 유감과 피해자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과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떠밀려서 한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앞으로 이 시장이 직접 증명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보다 더 어떤 제도적 개선, 또 성인지 감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강화, 또 홍보활동의 공직사회 내 홍보활동의 강화가 있을 때만이 좀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또한 아무리 좋은 양성평등 정책도 기관장의 의지와 집행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여성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포항시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그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김민정 시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시 공직사회의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성찰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개인적인 사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